우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배민클럽이 나왔습니다. 배민클럽이 5월 28일부터 실행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확정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고민된다고 답글을 적어주셨습니다. 크리스피님, 임사부님, 솔루션을 주세요. 햄버거하는데 죽겠습니다. 정규호살님, 오늘 배민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협박하듯 보내왔더라고요. 하, 어쩌라는 건지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결국 배민클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배달 브랜드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수많은 배달 플랫폼의 변화를 봤는데요. 이런 신규 상품의 고객을 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배민클럽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클럽은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는 배민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쿠팡 와우와 같죠?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와우 회원은 7,890원, 쿠팡 플레이, 로켓 배송, 쿠팡 이츠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3개 혜택이 가고요. 요기요 같은 경우도 요기 패스라고 해서 9,900원에 출시했다가 작년에 이번에 배민하고 쿠팡이 무료 배달 대전을 붙는 바람에 4,90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배민이 구독 서비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배민클럽은 현재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배민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는데 극비라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주냐, 우선 배민클럽 표시가 되어 있는 가게한테만 주는 혜택입니다. 우리 쿠팡 이츠 보면 와우 써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배민클럽에 배지가 달려있는데 알뜰 배달 경우는 배달비를 무료로 주고 한집 배달 경우에는 배달비를 할인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는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도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또한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된다면 1인분만 주문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 쿠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요. 체험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무료로 배민클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체험 기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종료 기간은 나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체험 기간 동안 전국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주요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배민클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있고요. 쿠팡이츠 무료 배달 해주고요.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하잖아요. 저는 쿠팡 와우에 비해서 배민클럽이 혜택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민은 공지에서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음식 배달, 배달비 무료 혜택 외에도 비마트나 배민 스토어 등 커머스 혜택은 기본적으로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첨언을 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민 배달 보면 편의점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는데 저는 편의점에 대한 배달 늘릴 것 같아요. 왜냐면 배민 비마트를 늘리기에는 도자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 아니면 쿠팡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뺏긴 마트들 있잖아요. 대형 마트들. 아마 이쪽 물류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배민클럽으로 인해서 네.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첫 번째로 배민의 요구하는 조건에 무조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쿠팡 사태 보셨죠? 쿠팡에서 이제 무료 배달을 하면서 쿠팡이 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쿠팡에서 무료 배달 하려면 와우 배지 달려야 하잖아요. 그거 달려면 배달의 민족과 우리하고 가격 똑같아야 돼. 그게 조건이 돼버렸거든요. 배달의 민족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은 무료 배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배민클럽도 배민원 플러스 가입은 필수고 가격이나 운영시간, 주문 취소 등의 여러 기준을 배민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다 무료 배달이기 때문에 알뜰 배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준을 아예 잡아버렸잖아요. 타 사이트하고 다르게 하면 안 돼가 돼버렸어요. 여기도 똑같죠. 제가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몇 개 뽑아봤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 배민클럽으로 바뀌고 네네. 결국 가게 노출 순서가 배민원만 밀어주는 방향으로 변경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배민클럽 나온 이후에 정말 계속 봐요. 보는데 배민클럽 배지가 달린 데들이 점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 5월 31일 날 배달시킬 때는 그래도 배민클럽 배지가 있는 것들 없는 것 뭐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배민클럽 있는 것들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배민클럽 배지가 달린 매장들이 계속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배민 플러스로 밀어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결국 자영업자라면 배민클럽을 무조건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자시고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노출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배민클럽에 가입을 일단은 좀 멈추고 그래도 수익이 나는 가게 배달을 더 키워야 되지 않냐. 가게 배달에 키우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PD님 같은 경우 딱 생각해보세요. 가게 배달했더니 배달비가 있어요. 근데 알뜰 배달했더니 배달비가 없어요. 저는 배달비 없는 걸... 그쵸. 배민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무료 배달이 들어간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성장해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배민 처음에 들어가면 가게 배달은 아이콘은 요만하고 배민 플러스는 요만하잖아요. 노출이 가게끔 만들고 무료 배달 가게 만들고 가게 배달로 마음이 갈까요? 저는 답은 나왔다 생각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은 전체적인 가격을 다 올릴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알뜰 배달 몰리면서 지금 기사님들 건당 2,000원씩 받아요. 옛날에 뭐 4,500원씩 받던 분들이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는 자영업자하고 그리고
기사님이에요. 여기에 이제 피해 보는 사람 또 생겼습니다. 이제 장담할게요. 가격은 100% 오를 거예요. 메뉴 가격은 다. 이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죠.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공직글에 가게 배달로 주문을 유도하라고 하면 되지 않냐. 저 역시 6년 전에 저희 배달했을 때 그렇게 유도했었어요. 공직글에 가게로 전화하시면 할인해드립니다. 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공직글을 꼼꼼하게 읽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파급력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키워드나 단어들을 걸러내는 아마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장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상위 노출 안 시키고 아래쪽으로 나오게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민은 주문수가 많아야 상위 노출이 되잖아요. 가게로 전화해서 돌렸을 때 배민에서 내 가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주문이 안 들어올 거예요. 좀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배달하는 매장이 많고 주문수가 많아야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 근데 이 배민클럽을 배달민족에서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쿠팡과 무료배달 전쟁을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출혈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고객 부담의 배달비를 받지 않다 보니 무료로 계속 진행하는데 부담이 클 거예요. 그래서 배민클럽이라는 이유로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여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민클럽을 확장하면서 아직까지 배민원 플러스를 안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 매장들을 다 가입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수수료배 있잖아요. 본인의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민원 플러스가 처음에 1월달에 나왔을 때 한집배달하고 알뜰배달을 매장 사장님이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선택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알뜰배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집배달은 어찌됐든 간에 최상의 퀄리티로 고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알뜰배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객이 몰린다 하더라도 난 퀄리티를 유지할 거야 했던 분들이 있는데 배민클럽에 가입을 안 하잖아요. 이 배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한집배달도 안 돼. 그리고 배지를 받고 싶으면 알뜰배달도 해야 돼. 그래서 기존에 배민원 플러스에서 한집배달만 했던 분들도 알뜰배달을 하게끔 또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냐가 관건인데, 저희도 지금 최근에 찜닭과 마라탕을 하면서 객단가가 낮은 브랜드들은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최소 주문 금액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메뉴를 더욱더 많이 만들고 있고요. 객단가가 낮은 메뉴는 살아남기 진짜 힘듭니다. 이제는요. 예전에는 2만 원 초반만 나와도 수익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거의 3만 원까지 가야 돼요. 돈 벌려면요. 2만 5천 원 이상은 훨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 꼭 올리셔야 합니다. 가격을요. 오늘 배민클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배민클럽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요. 배민 공지에서 나온 것만 있고요. 그 외엔 없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추측이나 배민에서 공지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도 되게 어려웠을 때도 결국은 다시 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살아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그 적자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을 하면서 다시 살아날 방법을 찾아내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이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배민클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저 역시도 계속 알아볼 거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알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